다시 길의 반격 드라마로 들어가 보자면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한 경험과 불굴의 멘탈로 화려하게 부활한 제갈길. 그는 대중 앞에 말 그대로 라이징 멘탈 스타로 우뚝 서게 됐으니. 저기 혹시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? 아니 그럼요. 안 될 게 뭐 있어요. 많이 나. 나중에 그렇게 본인의 이름을 건 코칭 상담소를 열며 이름처럼 사람들의 길을 찾아주던 어느 날. 나 기억하지? 그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 무태가 찾아오는데. 기라, 내 동생 나처럼 안 되게 좀 도와주라. 어? 차가울 선수 금메달입니다. 꽤 잘해 우리 가을이. 17살 때 국대 달고 고3 때 세계선수권 대회도 나가고. 그런데 끝내 이놈이 4년 전에 실업팀으로 옮기면서 견제를 좀 많이 받았거든. 그러면서 국대도 계속 탈락하더니 아무래도 그거 같아. 입수. 친구에게 빚진 마음 반 또 한켠 안타까운 마음이 동해 길은 가을을 만나러 가고. 유민아 스케이트 탄다고 좀 많이 고생했죠. 쇼트 트랙 선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타야 돼서 진짜 너무 링크장이 너무 춥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막 이렇게 바바바바바 이렇게 떨고 했는데. 차가울 이 머저리. 그래가지고 분이 풀리나? 어? 야 이 대가리 피도 들만한 야 좀 비켜주면 어디가 덧나나 이 빨라먹을 놈이 뭐가 반만한 야 발로 팍두 차피까? 어? 여군이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아주 시원하다. 뭐예요, 아저씨? 멘탈 코치.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? 운동선수를 입스 치료하는 데는 누가 입스인데?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선수로서의 위기. 사실 가을에겐 남다른 속사정이 있었는데. 우린 너만 잘하면 무슨 뒷바라지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생각 말고 열심히만 해. 저렇게 온 가족이 나만 바라보는 엄마. 상황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선수들한테. 네. 그렇죠. 그렇죠. 가족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. 그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채 또다시 링크장 위에 오른 가을. 차가울 도와준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. 가라! 수고했다! 가라! 네, 자리 싸움 정말 치열합니다. 그리고 순식간에 서로 부딪혔어요. 네.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가을은 큰 부상을 얻게 되는데. 그 순간 불현듯 자신의 과거로 마주하게 된 길. 그건 동변상련의 마음이었을까. 그날 이후 가을의 멘탈 코치를 자처하게 됐으니. 아니 데려도 모르나. 내가 다리 아픈 사람이라고 내가. 그런 글을 유심히 보낸 한 사람.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보내요. 제갈길 씨. 박승하라는 역할인데 저도 국가대표 선수촌에 이제 멘탈 코치로 네. 하고 있어서 같이 직장 동료로 네 있고요. 내 치부와 흑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여자다. 이 둘은 또 왜 엮이게 됐을까? 그 답을 찾아 무려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. 사고 당시 느꼈던 감정, 생각들을 저한테 다 털어놓고. 지금까지 내가 다 말했잖아. 태만에게 패한 후 극심했던 길의 히스테릭을 받아준 이가 바로 정신과 의사 승하였으니. 멘탈 코치가 되셨다고요? 멘탈 코치? 아니 뭐 나 자신을 치유하다 보니 깨닫게 됐달까. 정신병력이 취업에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박박사님. 정신병력 때문이 아니라 제갈길 씨는 아 제갈길 씨 너무 또라이예요. 도라이가 뭡니까 도라이가? 에? 아니 박사님이 그런 그 비속어 막 남발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. 아니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이. 거기에 이게 누구야? 제갈길. 나오셨습니까 센터장님? 나오셨습니까 센터장님? 제갈길의 트라우마를 만든 철천지 원수 구태만까지 마주한 상황. KUK 인권센터장 시켰다에 있는데 약간은 좀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좀. 부딪히고 사사건건 좀 시비를 거는. 그냥 눈깔 콱 그냥 콱콱 파버릴까 보다. 우리가 이럴 사이야! 내 나이 곧 내일 모레 마흔.
어른이다. 소배님 잘 지내셨죠?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이지만 똘끼 하나로 버텨온 멘탈 아니던가 그 여정을 이어가던 길. 하지만 또다시 위기는 닥쳐왔으니 가을의 폭력 사태를 목도한 길은 또 한 번 싸움수호의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멘탈을 치료하러 왔다가 다시 멘탈이 가출해버릴 이 상황. 내 안전핀이 과연 제갈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런지. 우리는 왜 멘탈코치 제갈길을 봐야 할까? 저희 멘탈코치 제갈길은요 일단 스포츠 볼거리가 너무 많고요. 그리고 액션, 뭐 감독, 뭐 위로도 되는 말들도 너무 많고요. 코믹. 힐링도 되고 코믹도 있고 웃음. 너무 이렇게 많다. 아 너무 많아서 이게 다 담을 수가 없네. 끝없이 펼쳐질 이들의 활약을 놓치지 마시길.